안녕하세요, 드렁재입니다. 오늘은 곱슬머리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나면 곱슬머리를 사실적으로 그리는 방법을 완벽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영상 중간에 중요한 스킬을 알려드릴 거니까 영상을 넘기지 말고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전체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곱슬머리 그리는데 필요한 스킬을 알기 쉽게 네 가지로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가지가 있는 게 사회생활 하는데 중요하죠. 첫 번째는 톤을 먼저 깔고 지우개로 머리카락 가닥을 지워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곱슬머리는 굴곡도 많고 복잡해서 가닥을 일일이 그리기가 힘듭니다. 그렇지만 톤을 먼저 깔고 지우개를 사용해서 그려주면 훨씬 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톤을 깐 상태에서 지우개를 사용합니다. 지우개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미술용 지우개와 홀더형 지우개, 연필 지우개를 사용합니다. 일반 미술용 지우개를 사선으로 잘라서 뾰족한 부위를 이용해서 머리카락을 지워서 그립니다. 얇게도 지울 수 있고, 두껍고 강하게도 지울 수 있고,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홀더형 지우개는 좀더 얇게 지울 때 편리합니다. 가늘게 지우는 데는 연필형 지우개도 많이 편리할 것 같습니다. 잘안 지워지니. 반대쪽으로 다시 지워 보겠습니다. 아씨, 연필 지우개 X 안 지워지네. 전동 지우개도 있지만 전동 지우개는 머리카락 지우기에는 조금 불편합니다. 얇은 머리카락 지울 때는 불편해서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홀더 지우개하고 일반 미술용 지우개를 주로 사용하겠습니다. 일반 미술 지우개도 잘라서 사용하면 아주 가늘게 지울 수 있습니다. 홀더 지우개가 없던 시절엔 이거 하나로 다 해결했습니다. 제목을 빼먹네. 1번, 지우개로 지워서 그리는 방법. 두 번째는 머리카락을 그릴 때 곡선의 시작점을 진하게 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막 사용하면 처음 시작할 때 진한 색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의 시작점에 톤이 뭉쳐지게 됩니다. 얇고 연하게 시작하는 선을 사용해야 됩니다. 아, 타이틀을 또 빼먹었네요. 두 번째, 시작을 진하지 않게 하기. 곡선을 끊다 보면 처음 시작을 쿡쿡 찍듯이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선이 뭉쳐져서 머리카락이 지저분해집니다. 처음 선이 시작되는 부분은 가늘고 연하게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톤을 넣을 때 연결해서 넣지 않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굴곡을 따라서 길게 연결해서 톤을 넣지 않습니다. 라운드의 마디 부분에 톤을 넣어서 연결되게 합니다. 이런 식으로 긴 선으로 톤을 넣으면 일정한 웨이브가 되지 않고 선이 계속 어긋나게 됩니다. 머리카락 굴곡 부분에 톤을 넣을 때는 이렇게 나눠서 넣어줍니다. 네 번째 방법은 보풀 머리카락을 많이 그려주는 겁니다. 다른 머리 스타일보다 곱슬머리는 짜잔한 삐친 머리카락들을 더 많이 그려줘야지 곱슬머리 느낌을 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우개를 사용해서 밝은 보풀 머리도 그려줍니다. 이렇게 머리카락을 그린다고 하면 연필선과 지우개를 사용해서 전체적으로 보풀을 많이 넣어서 그려주는 겁니다. 지저분하게 그리는 게 아닙니다. 자유분방한 머리카락을 그려주는 겁니다. 간단하게 머리카락 예시작을 그려보면서 네 가지 방법이 적용되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초벌톤을 깔 때 2번 방법으로 시작점이 뭉쳐지지 않게 선을 사용합니다. 사실 초벌에서는 깔끔하게 선을 사용하는 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마무리할 때가 중요하지. 그렇지만 초벌할 때부터 선을 뭉쳐지지 않게 잘 쓰면 더 그림이 부드럽고 좋겠죠. 세 번째 방법을 적용해서 톤을 연결하지 않고 라운드 마디에서 둥글게 선을 사용합니다. 초벌을 깔고 문질러서 톤을 충분히 깔아준 다음에 1번 방법으로 지우개를 사용해서 머리카락 밝은 가닥을 그려줍니다. 네 번째 방법, 보풀을 많이 그려줍니다. 샤프를 사용해서 가늘게 삐져나온 머리카락을 그려줍니다. 좀 많이 그려줘야지 곱슬머리 효과가 납니다. 지우개를 사용해서 밝은 색의 보풀머리도 그려줍니다. 그리고자 하는 모델을 관찰을 해서 적절하게 많이 넣어줍니다.
적게 넣으면 차분한 머리가 되고, 그렇다고 너무 많이 넣으면 깔짓대던 미친 산발머리가 됩니다. 마구 헝클어진 머리카락이 됩니다. 지우개로 닦은 부분을 그대로 두면 은발이나 밝게 염색한 곱슬머리가 됩니다. 짙은 갈색의 곱슬머리는 진한색으로 그려야 되니까 샤프를 사용해서 얇은 선으로 그려줍니다. 지우개로 그린 머릿결을 살짝 덮어가면서 그려줍니다. 흰색을 다 덮으라는 건 아닙니다. 사이사이에 머리카락 가닥을 넣어준다는 생각으로 샤프 선을 넣어줍니다. 마무리 단계에서 머리카락을 그릴 때는 특히 주의해서 이번 방법으로 선을 사용해야 됩니다. 완성 단계에서 뭉친 선을 쓰면 그림을 망치게 되니까 신경 써서 깔끔한 선을 사용합니다. 지우개로 그린 머리카락하고 연필 선으로 그린 머리카락의 톤이 잘 어우러지게 붓으로 문질러서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문구점이나 화방에 파는 디자인용 납작붓을 사용해도 되고 수채화붓을 사용해도 됩니다.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휴지를 사용하게 되면 선이 다 뭉쳐지고 사라지기 때문에 붓을 사용해서 문질러줍니다. 그러면 선은 살아있고 전체적으로 톤이 밀착돼서 부드러워집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방법을 사용해서 4월의 나은을 그려보겠습니다. 스트레이트나 웨이브 머리는 많은데 뽀글뽀글한 곱슬머리는 찾기가 힘들어서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다행히 나은이 곱슬머리를 한 사진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미용실 광고에도 자주 나오고 대화하면서도 펌이란 말을 쓰는 걸 많이 들었는데 머리에 웨이브를 넣는 거라고 대충 생각했습니다. 근데 최근에야 그게 파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예전엔 다들 파마라고 했습니다. 기대하고 고대하고 파마하고 뭐 그런 말도 있죠. 아놀드 파마. 일명 아줌마 파마라고 하는 뽀글머리도 펌의 일종이란 걸 알게 됐습니다. 크라운 산도가 크라운 샌드인 것처럼 콩글리시죠. 근데 솔직히 파마든 펌이든 외국인은 다못 알아듣습니다. 혀를 굴려야 알아듣죠. 펌. 응답하라 1988 보면 아줌마들이 다 뽀글 파마를 하고 있듯이 예전에는 정말 대부분의 아줌마들이 뽀글 파마를 했습니다. 돈 아까우니까 한번 말면 잘안 풀어지게 최대한 많이 뽑아달라고 해서 그런 머리가 유행하게 됐다고 합니다. 에이프릴은 걸스피릿이라는 프로를 보고 예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인지도 때문에 사라지는 실력자를 발굴한다는 취지로 지명도 낮은 걸그룹의 실력파 보컬들이 나와서 노래로 승부하는 뭐 그런 프로였는데 시청률이 높지 않아서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 재밌어서 몇 번을 정주행했습니다.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추천합니다. 그 프로에 에이프릴의 보컬인 진솔이 나와서 노래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팅커벨을 제일 좋아합니다. 저 높이 하늘 별별별 그리고 나중에 합류한 윤채경은 프로듀스 101 출신이라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두 사람만 알고 다른 멤버는 얼굴만 아는 정도였는데 어쩌다 발견한 하루라는 드라마에서 나은을 처음 알게 됐습니다. 드라마를 열심히 보지 않아서 그때는 잘 몰랐는데 이번에 그림으로 그리면서 보니까 예쁜 얼굴입니다. 만남의 광장에서도 되게 예쁘게 나와서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림 그리면서 입덕하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윤채경과 진솔을 더 좋아하긴 합니다. 인물화를 배우는 많은 분들이 머리카락 그리는 걸 어려워하십니다. 초보자분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게 샤프로 머리카락 그리는 방법을 알려드렸었는데 그보다 좀더 쉬운 방법으로 오늘 영상에서도 설명드렸지만 명암을 먼저 깔고 지우개로 머리카락을 그리는 기법을 다음 영상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양감 위주로 머리카락 톤을 깔고 지우개를 사용해서 머리카락 효과를 내는 방법을 숙달하게 되면 머리카락 그리는 게 훨씬 쉬워집니다. 근데 왜 이걸 먼저 안 알려드렸냐 하면 초보자분들 중에는 지우개 사용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머리카락을 그릴 때 머리에 양감하고 머리카락 가닥의 모양 둘 중에 뭐가 중요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그림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머리카락의 양감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그림을 감상하시는 분들은 머리카락 가닥 한올한 올이 살아있는 걸 보고 감탄하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머리카락 가닥을 위주로 그림을 그리면 양감을 놓치게 되고 그렇다고 양감 위주로 그리면 실제 같은 머릿결 느낌이 잘 나지 않고
그래서 사실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둘다 놓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머리 그리는 게 복잡하게 느껴져서 혼란스러워하고 어렵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무리 어렵게 느껴지던 일도 방법을 알고 나면 쉬운 일이 되듯이 머리카락도 그리는 방법을 알고 연습을 꾸준하게 하면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재미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머리 그리는데 흥미를 가질 수 있게 머리카락 그리는 기법을 알려드리는 영상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머리카락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수 있는 그림 그리는 기법 공개 영상을 계속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에이프릴 나은을 그리면서 곱슬머리를 사실적으로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댓글을 많이 남겨주세요. 강의 내용에서 궁금한 점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격려와 피드백이 제게 많은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전체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